집주인. 집주 건축물을 감리. 시간밖에 안 보여. 나 촬영. 이 좀 오늘은 어떻게? 확실히.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고프로를 8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8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진짜 브이로그 뭐 나 찍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얼굴 이렇게 봐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9이 낫죠. 근데 이 고프로라는 게 사용도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차에도 붙이기도 하고 뭐 여름엔 또 뭐 물놀이 가기도 하고 겨울에 보드 타고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쓰임새가 액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 좋은 에잇을 쓰는 게 좋은데 나인 사세요. 와, 이런 거 진짜 안 왔는데 고프로 9이랑 8이랑 두 개 들고 한번 써돌아다녀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딱 봐도 달라 보이죠? 근데 액정은 왜 9보다 8이 더 좋지? 잘 만들었나? 이놈 새끼들 이거. 어? 자, 둘 다 미디어 모드를 지금 장착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저희 주차장입니다. 봤을 때는 액정으로 볼 때는 확실히 고프로 9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요게 좀 보는 맛이 좀 약간 넓은 느낌이 나네요. 근데 약간 좀 그 화이트 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고프로 8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 하지만 확실하게 지금 보이는 거는 액정이 보이는 것과 시간만 나오는 거. 요거는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옛날에 오스모 액션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오진 않고 액정 자체가 좀 딜레이가 있네요. 한쪽은 5K라는 거 이런 느낌이구나. 요새는 이렇게 리뷰하고 이런 거 안 했는데 지금 폰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여러분 보일 거예요. 지금 걸을 때 아이폰으로는 지금 이렇게 막 걸을 때는 막 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보는 이 고프로 화면은 많이 안 흔들릴 거예요. 아니, 주문한 김에 미디어 모드까지 주문을 했는데 소리도 과연 똑같을까 모르겠네요. 자, 한쪽은 지금 고프로 9 미디어 모드를 쓴 거고 하나는 지금 고프로 8의 미디어 모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좀 확실히 커진 것 같은 느낌이라 8의 미디어 모드 다른 사이즈하고 9의 그냥 원래 사이즈하고 뭐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9은 오디오 미디어 툴을 끼니까 지금 소리가 들어가는 게 보이고요. 8은 소리가 나오질 않나요? 요건 또 틀리네. 오디오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9의 미디어 모드를 켜시 전작보다 한층 좋아진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에 오디오 바가 뜬다는 거. 자, 보면은 지금 오디오가 지금 바가 뜨잖아요. 9은 뜨고 있는데 8은 바가 안 뜨네요. 요거 좀 괜찮은 것 같고, 요거가 과연 어떤 소리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에 팝 필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들어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자, 이거 어차피 밖에 나가서 날씨가 좋으면 고프로는 깡패인데, 고프로는 낮에 햇빛 정말 딱 예쁘고 그럴 때 쓰면 좋은데 이런 실내 환경에서는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낄 거예요. 고프로 지금 8은 몇 분 찍히는지 보이고 있는데 9은 지금 이렇게 꺼져갖고 액정이 지금 찍히고 있는지 안 찍히고 있는지는 빨간불로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프로가 좀 더 보이니까 마음이 좀 편한 부분도 있고요. 이것도 맥정 한번 쳐야지고 또 되는 건가? 네. 아무튼 미디어 킷은 무조건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HDMI를 외장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마이크 단자라든가 USB-C 타입을 바로바로 꼽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커버를 열어갖고 충전하기에는 되게 이게 애매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이거 미디어 킷, 미디어 모드를 달면은 뒤에다가 바로 꼽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배터리를 추가 배터리를 사지 않은 이유도 그냥 충전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고 저런 연결해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미디어 모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마이크를 지금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오늘 미디어 모듈 지금 리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더 잘 들리는지 모르겠거든요. 자 이번에는 미디어 모듈을 쓰고 그리고 로데 마이크 비디오 프로 플러스 지금 마이크를 썼어요. 한쪽은 그냥 일반 고프로 마이크를 썼고요. 하나는 미디어 모듈을 썼는데 확실히 이렇게 외장 마이크를 여러분들 달 수가 있다는 거는 고프로 화질을 보완해주는 그런 요소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고프로가 마이크 안정으로 되게 유명하기도 했죠. 근데 이렇게 외장 외부 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기술을 덮어버리는 그리고 이 액세서리를 팔아버리는 이 정말 전략 망하지 않는 전략 고프로 10 나오면 되게 또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9, 9수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 9수가 인생이 좀 안 풀리긴 하는데 아 근데 액정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좋네요. 일단 보면서 이렇게 찍으니까 진짜 무슨 유튜브 하는 것 같아요.